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와서 헌금 내려고 이렇게 봉투 찾고 있는데 우리 씨앗스쿨 꼬맹이 한 놈이 와서 뒤에서 나를 안더라고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했어요. 아이가 와서 나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뒤에서 꼭 안아주는데 너무 행복해서 씨앗스쿨 잘 세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배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했었습니다. 큰아이가 IMF 때 영국에 한 9개월인가 1년 채 못되게 어학연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IMF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저한테 편지 하나 보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버지 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스승에 대해서, 좋은 친구에 대해서, 그때 아직 결혼 전이지만 사귀는 아이 있었을 터인데 그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스승이 한 사람만 있으면 뭐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참 인생에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처럼 잘 배우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그냥 교육 하나를 딱 떼내면 인간은 만물의 몇 번째쯤 될까요? 가장 쓸모없고 취약하고 재구실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은 몇 살쯤 되면 재구실 하나요? 우선 얼마나 키워야 걷나요? 세상에 동물 중에 1년 돼야 걷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뭐몇달 되면 뒤집어요. 그거 보면 난리를 쳐요. 개가 보면 웃을 노릇이에요. 개가 보면 웃을 노릇이에요. 자기 새끼들은 벌써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뒤집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 개는 사람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동물은 그 동물 구실을 못합니다. 고양이도 애매한데 쥐잡는 거 배우지 못하면 쥐못 잡습니다. 그런 교육의 힘이 크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교육이 끼치는 영향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좀 벅차고 그러지만, 여러분, 씨앗스쿨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출발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교육하고 교육받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피조물이 쫓아올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좋은 스승들과의 만남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늘그 마음 품고 삽니다. 제 마음에 늘 있고 제가 고마워하는 스승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는지 모릅니다. 하도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 번은 더 많이 얘기했고 한 번은 잘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늘 고마워하는 스승은 임택진 목사님과 신학대학의 주선의 교수님이십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주선의 교수님도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늘 강건하시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시고는 굉장히 자신감을 잃으시고 그러신 것을 봤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에게서는 쿨 헤드 웜 허트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하는 건데 임택진 목사님에게서는 쿨 헤드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늘 부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이 아닌데 조금 과장된 것처럼 표현하자면 경이로웠습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저런 경우에 저런 결정을 내리실까? 저런 판단을 하실까? 이게 참 경이로웠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명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 명철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타고난 걸까? 뭐 그런 것들 관심이 있어서 꽤 유심히 관찰했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대답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철함은 욕심 없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믿음에서 왔습니다. 예, 목사님에게는 참 그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을 그것 때문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음이 깨끗하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명철함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 되셨습니다. 그때는 원로 목사 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은퇴한 목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원로 목사 되고 잘 못했습니다. 제가 섭섭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할까? 다른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좀 더 잘하시더만 왜 저러실까?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셨을 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섭섭하긴 효자 아들보다 낫지 뭐. 어느 아들이 나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매달 줘. 감사하지.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명철함이잖아요. 여러분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섭섭하면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섭섭하지 않고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아, 감사하지. 그게 진심이셨어요. 그게 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렇게 서울 변두리 쪽에 32평인가 5평인가 하는 아파트 하나 사드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데가 없는 분이시니까 제가 여러분보러 사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파트에 있으니까 안 사셔도 돼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아파트에 있어요. 괜히 말하니까 웃음네요.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예, 평생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 집에서 사시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그 아파트 다시 교회 반납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드린 아파트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해드린 아파트인데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고 갔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한 자녀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 마음에 다른 자녀들은 뭐 다 자기 밥 먹고 사니까 걱정 없는데 한 자녀는 조금 어려운데 그거 거기 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 가족들조차도 어려운 자녀조차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달라지도 않는 건데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끗한 마음이고 욕심 없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뭘 목사님에게 도리를 알게 하셨어요. 사람의 도리, 목회자의 도리. 여러분 도리를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선혜 교수님에게서는 웜허트를 배웠습니다. 주 교수님은 저처럼 혼자서 자라신 분입니다. 저는 부녀동남이고요. 우리 주 교수님은 무남동녀이십니다. 혼자 자란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서툽니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별명이 있는데요, 제 별명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유리벽 같은 걸 느낍니다.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하면 이렇게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옵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제게 그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차가움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서투름입니다. 인간관계의 서투름이고 낯가림입니다. 그건 차가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가움은 제 본성이 아니에요. 서툴러서 그래요. 근데 주 교수님한테도 그런 면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교수님을 차가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동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걸 잘 압니다. 반대로 제가 주 교수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움이었습니다. 주 교수님은 뭔가를 보시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주 교수님 댁이 망원동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가셨다가 망원동 뚝방까지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시 거기에 살고 있던 빈민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망원동에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보고 오셔서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울며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는데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공부하다가 울 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하는 학문인데, 근데 우리는 주 교수님 강의 시간에 서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펄펄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지 못하고 펄펄 떠다니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당연히 망원동에도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그 우리 선배 하나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상량 전도사님이라는 분, 거기 가서 마을을 박학 다 뒤집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빈민선교 그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교 세우고 공중화장실 짓고 그 아이들 가르치고 해서 교회도 세우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자와 목회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목회 한 부분을 늘 그쪽을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 교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임 목사님과 주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쿨 헤드와 웜 허트를 배웠습니다. 평생에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임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만나서 목회를 참 잘 배웠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내 밑에 부목사가 김목사 하나뿐이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고 배우나? 지가 배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정말 본이 될 만한 스승이 없다면 인생에 복이 되는 스승을 만날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여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또한 좋은 스승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교실은 많으나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책임 절반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찾으면 있습니다. 배우려고 들면 학교도 있고 스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을 찾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스승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배우는 것을 뜻밖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기는 쉬워도 그대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배움을 슬슬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울 수 없고, 그러니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으니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몰랐습니다. 선생님, 엘리가 부르는 자고 쫓아갔는데 엘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하세요. 힘들어도 들을게요, 순종할게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들음이 뭐게요? 귀로 들음이 뭐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귀로 들어야 들리니까. 귀로 듣는 들음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쟤는 참 말을 잘 들어. 말 잘 듣는 아이야. 그거는 뭐 청력이 좋다는 뜻이죠. 쟤는 말을 잘 안 들어. 그거는 농아라는 소리죠.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할 때 들음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쟤는 들으면 해. 그게 말 잘 듣는 아이예요. 들음은 단순한 귀로 들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들음은 듣고 행함,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듣고 순종함은 제사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들음을 귀히 여겼고, 그 들음이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실행하면 점점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재미있어서 자꾸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점점 안 들립니다.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우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배우고 싶어요, 꼭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고전적인 무술 영화의 패턴은 대개 비슷합니다. 첫 장면은 주인공이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원수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구사일생으로 유모나 그 집의 집사에게 이렇게 들려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아이는 유모와 집사를 부모인 줄 알고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너의 엄마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네가 커서 복수해라,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주인공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당대의 고수를 찾아 떠납니다. 산속으로 제자를 삼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때 선뜻 받아주는 고수 없습니다. 내쳐도 또 쫓아가고 내쳐도 또 쫓아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받아줍니다.
받아줘도 무술 안 가르칩니다. 보통 3년입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그 일만 시킵니다. 몇몇 제자들 선택됐던 애들 중에 주인공 빼놓고는 다 갑니다.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밥하러 왔나? 그러고서는 다 실망하고 갑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무술을 배웁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나오는 멘트 또 하나 있습니다. 더 가르칠 게 없다. 드디어 하산을 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왜 고수들은 제자를 함부로 삼지 않았을까? 왜 함부로 받아주지 않았을까? 자꾸 거절했을까? 오지마, 난 너 같은 놈 제자 안 삼아. 그렇게 모욕하면서도 자꾸 그랬을까? 또 받았다고 해도 왜 그렇게 잡일만 시키고 무술을 안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라, 그게 교육의 무술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고수였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뭘 테스트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저 자식에게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한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아이는 시작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걸 테스트하느라고, 인내를 테스트하느라고 그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좋은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나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임 목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지나가듯이 하셨지만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김 목사는 이제 안수를 받아 시작하니 저걸 어쩌노. 저는 그 왜 그러셨는지 압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는 목사가 목회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 부담스러움, 고통, 그걸 당신이 아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못 들으면 소문감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65세 은퇴하는 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신앙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교회적으로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은퇴해도 아무런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은퇴하면 막막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가 있어서 제가 권했어요. 목사님, 그 막내 혜영이 졸업이나 한 다음에 은퇴하시죠. 한 2년만 더 있으면 되겠구만. 그랬더니 목사님 하셨던 말씀 생각나요. 아니, 그 애들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 공부시키려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어딨나.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하겠다고 목회할 수는 없잖아. 그 말씀 하셨고요. 왜 그렇게 65세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거의 좀 반농담쪽인데 진담도 있어요. 목회가 쉽기만 하면 누가 65세 하겠나, 죽을 때까지 하지. 예, 저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 목회 알죠. 예, 목사님 말씀처럼 목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큰 엄살 안 떨었던 것은 목회만 어렵습니까? 장사는 만만하죠. 세상은 참 쉬웠죠. 더 어려우면 어렵지. 사는 게 다 어렵지만 목사만 어렵겠나. 그래서 그냥 어려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목회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조금 큰 게 목회한 사람은 고통 없이 그냥 쉽게 툭툭 되는 줄 알지만 예,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은퇴가 있다는 게 복음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는 그만해도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해온 목회이지만 목회는 아직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로 저도 은퇴입니다. 스승 한 분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한 분 더 90이 넘으셔서 이제 많이 노쇠해지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스승의 제자였지만 이제 제가 벌써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이 나에게 스승이 되고 주 교수님이 나에게 선생이 되셨던 것 같이 과연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스승일까? 누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목회는, 내 뭐는 김 목사님에게 배웠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잘 산 것 아닙니까?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제자로서 산, 좋은 제자로서 살면 그건 필연적입니다. 때가 되면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지 못했다면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세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아비인 동시에 저들의 스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승을 꼽을 때 지 애비도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마치 스타처럼 살았습니다. 은근 그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이 오늘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큰손녀 민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서 자고 그때 세종시 같이 내려가는 때인가 서울역에 기차 타러 내려와서 아침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김동호 목사야, 김동호 목사야. 그걸 우리 민이가 들었습니다. 지 할아버지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다. 예, 스타처럼 은근히 그걸 즐기고 살았습니다. 가끔 집회를 가면, 뭐 가끔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집회를 가든 사람들이 팬입니다. 이젠 목사를 보고 교인들이 팬이라는 말을 써요. 아, 내가 스타는 스타구나, 팬이 있구나. 여러분, 팬클럽도 있습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데 스타 싫습니다.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팬 없는 것보다 낫죠. 그 사람도 내 팬이 되었다면 아닌 것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겠죠. 그러나 팬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부담 없는 일 아닙니까? 나도 부담 없는 일이고 그들도 부담 없는 선에서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관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험한 세상 성공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선생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심판이 많아.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많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데 이렇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선생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한 아이의 인생이 확확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선생 너를 잘못하면 너 벌받아. 수많은 아이들이 인생을 망쳤잖아. 너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뭐 철밥통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의 소명감을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벌받아, 심판이 많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데도 한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 노릇을 잘하면, 내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힘쓴다면 축복이 많단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이 되거라 라는 한 말씀이지 선생하지 말, 선생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너 좋은 선생 되거라, 너 근데 잘못하면 벌받아, 너 이게 벌 받을 만큼 중요한 직업이라는 건 알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스승이 되기를 힘쓰거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 스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다 아이의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되기를 욕심내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오늘 두 가지 주제예요. 좋은 제자 되기를 힘쓰자. 그리고 이제 좋은 스승이 되기를 힘쓰자. 그리고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에게 인생을,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자.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좋은 스승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배웠어, 아빠에게 배웠어, 우리 엄마에게서 배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야, 그 소리 듣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